안녕하십니까. 워르팀입니다. 오늘 조지아 호텔이 드디어 3개월 만에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는 바툼에 있는 르 메리디안 호텔인데, 제가 3개월 전에 스파를 했어요. 뭐, 계속 열리질 않아서 못 쓰고 있다가, 사실 이제 바툼을 떠날 거라 이제 의미가 없어서 이제 환불을 받으러 왔습니다. 일단 호텔에 들어오려면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예, 이러고 호텔 안에서 이러고 댕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 반려 체크 당연히 받고, 그 다음에 방명부에 이름, 전화번호, 사인을 다 받습니다. 일일이. 그리고 무슨 업무로 들어왔는지. 일단 객실 안에서 돌아다니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들어올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고 나서 벗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제재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파는 뭐 수영장은 야외니까 거기 마스크 안 써도 되고, 식당 안도 지금 영업을 하니까 마스크가 큰 의미는 없지만, 일단은 호텔에 들어오려면 마스크를 써야 되고 방명록 쓰고 예, 발열 체크를 받아야 되는 거. 그래도 여기가 어디니까 호텔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이상 조지아 바툼에서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조지아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근데 진짜 야, 오랜만에 호텔 오니까 되게 좋네. 야, 별거 아닌데 그냥 좋아요. 네. 사람은 좀 뭐 자유, 이것도 자유인 것 같아요. 뭐 좀 가고 싶을 때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는 거고, 이런 건 좀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라고 이제 의식주를 좀 마음대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조지아는 거의 이제 관광객을 받기 위한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비행기만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관광하셔도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모든 상점이 오픈하고 호텔도 열고 뭐 그렇게 카지노도 연다고. 아직 카지노는 열지 않았어요. 호텔은 열었는데 아직 카지노는 열지 않았어요. 카지노까지 연다고 하면 그때 돼서는 분위기가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끝. 안녕.